샤오미가 이번에 또 한글 폰트를 개미 똥구멍 마냥 내놓았다. 유저들이 알아서 잘하니까 그런 건가? 샤헤라 이로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드디어 존버를 통해 미밴드5가 정식 발매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는데 한글 폰트가 돋보기 안경이 꼭 필요할 것만 같이 아주 작습니다. 미밴드4도 정발을 구매했지만 가독성을 위한 한글 패치를 해주어야 했죠. 그런데 폰트가 또 이 모양이니 미밴드5 한글 정발에도 가독성을 위한 폰트 업데이트를 또 해줘야 합니다. 알아서 유저들이 잘 패치해서 쓰니까 아몰랑 하고 대충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미밴드5 폰트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시작 전에 내가 구매한 제품이 한국어 정발 제품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글로벌이나 중국 내수용 제품의 경우 리소스 파일 설치와 언어 선택을 중국어로 해주는 추가 작업이 필요해서 방법이 약간 다르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한 번에 다루면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어 정발판용 가독성 패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발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미밴드 앱을 켜서 한국어가 표기되면 한국 정발판이고, 그 외에는 글로벌이나 중국 내수용 버전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게, 아이폰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미핏 어플을 설치하시고 미밴드를 블루투스로 연결한 상태여야 합니다. 폰트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폰트 파일이 필요한데요. 그냥 링크로 올려드리면 좋겠지만 제작자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거의 도둑질이죠. 댓글에 제작자분 블로그 게시물 링크를 남겨드릴 텐데요. 게시물 댓글에 한글 폰트 파일이 있는데 폰에 직접 다운받거나 그러기 싫고 노트북이나 PC 환경이라면 다운받은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옮겨주세요. 저는 구글 드라이브에 옮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으시면서 시간이 있다면 제작해주신 분께 감사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먼저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Notify and Fitness for Mi Band 어플을 검색해주세요.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실행해주시면 좌측 상단에 줄 3개를 눌러 메뉴를 오픈하고 설정에서 Mi Band 펌웨어 버전에 있는 업데이트를 눌러줍니다. 파일 선택을 누르고 다운받았던 폰트 파일이 있는 위치로 가서 폰트 파일을 선택해주세요. 근데 저는 구글 드라이브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찾아서 선택하고 한국 정발판에 해당하는 New Version 2라고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업데이트 시작을 눌러주시면 폰트 업데이트가 끝납니다. 자, 엄청 쉽죠? 그럼 이제 아이폰 환경입니다.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어메즈 툴즈를 검색하고 설치 후 실행해주세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점 3개 More를 누르면 인스톨 커스텀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폰트 파일을 스마트폰에 직접 다운받은 경우는 인스톨 커스텀 파일을 누른 뒤 다운로드의 파일을 눌러주시고 설치하면 끝나지만, 저는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이 있죠. 근데 보안 문제인지 어메즈 툴즈에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이 안 열립니다. 자, 그럼 혼란을 막기 위해 취소를 눌러주시고 그럼 따로 구글 드라이브 어플로 들어가서 올려놓은 파일에 점 3개를 누르면 다음 앱으로 열기가 나옵니다. 이걸 누르시면 다양한 선택지들이 나오지만 우측 끝으로 가서 더보기를 누르고 어메즈 툴즈의 복사를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파일이 어메즈 툴즈에 불러와지고 인스톨 커스텀 파일 창에서 인스톨 버튼을 눌러줍니다. 경고 문구가 나오지만 그냥 여기서 취소하긴 아까우니까 OK를 눌러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광고가 나오고 폰과 밴드에서 업데이트 화면을 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폰트 업데이트가 끝납니다.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업데이트 중에는 전원이 차단되거나 폰과 밴드가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요. 안드로이드에 비해 아이폰 업데이트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나 폰트 파일 업데이트가 잘못되더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해주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올려드린 정발판 구매 정보를 보시고 저와 함께 구매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가독성 폰트 업데이트 정말 쉬우니까 시간에서 딱 한 번만 따라해보시면 정발판은 이제 따로 패치 안 하셔도 편하게 계속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미밴드5 정발을 기다리다가 왼팔에는 정발판, 오른팔에는 글로벌판을 차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존버 성공하셨나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